제간 둥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희소식인가요? 그렇죠. 새로운 소식입니다. 우리 제간 둥이가 이 채널이 샌드박스에 들어가게 됐어요. 샌드박스에 들어가서 더 다양한 콘텐츠로 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제간 둥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샌드박스에서 쭉 지켜보니까 또 이만한 채널이 없지. 진행 잘하고 콘텐츠 좋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거는 또 요거는 이제까지 봤던 저희가 투어링 차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전동 퓨어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각자 이제 세 개의 모델을 갖고 왔는데 1대 12 사이즈만 지금 현재 아마 대회를 해요. 근데 국내에서 대회는 아마 없어졌고요. 해외에서는 이걸로도 계속 타이틀을 걸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합니다. 세 개의 차량이 다 다른 회사에 다른 차 그리고 다 성향이 다른 차를 겉보기 다 똑같이 생겼지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맨 처음 소개해드리는 게 여기 있는 가운데 겁니다. 가운데 거 어소시에서 나온 차예요. 미국 회사입니다. 어소시라는 RC12인데 R3인가 R4인가 진짜 머리가 나쁘니까 굉장히 잘 가고 차도 너무 편해요. 속도도 요만하면 딱 재밌겠다 싶을 정도로 짜가가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요 차로 대회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등 했었어요. 근데 참가자가 둘이었어요. 그만큼 이 종목이 인기가 없어요. 재미는 있는데 요 차는 같은 서스펜션 이 쇼기라 그러죠. 이 쇼기 바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바퀴 안에 요 안에 아주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이 활동폭이 뭐 일반 투어링처럼 그렇게 확확 크진 않아요. 근데 요 정도만 돼도 얘는 뭐 무게가 무겁거나 그러지 않아서 다 견뎌낼 만하고 또 뒷바퀴에 있는 쇼그는 여기 가운데 있는 거가 이렇게 밀었다 잡았다 밀었다 잡았다 하는 역할을 작은 쇼그로서 이걸 갖다가 다 이렇게 소화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의외로 얘가 그렇게 고사양을 가리진 않았어요. 스톡 버전, 그러니까 퓨어의 가장 낮은 버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만 굴리셔도 웬만한 투어링 차보다 좀 속도감도 더 느끼고 손맛도 즐기고 그런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퓨어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후륜구동이다 보니까는 빨리 달리다가 어느 정도의 속도를 천천히 죽여주고 다시 확 당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당겨주고 차를 갖다 그립하면서 가게 되는 그런 걸 키워주고 그런 걸 이렇게 스트로트 감각이나 그런 걸 익힐 때는 요만한 퓨어가 아주 좋은 차다라고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자, 다음 차를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 여기 1위라고 써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 차는 국내 챔피언이었던 친구가 요 전동 퓨어의 챔피언이었던 친구가 저에게 준 차입니다. 얘는 지금 기자재를 좀 빼놨어요. 기자재를 좀 빼놨는데 요 차 같은 경우 1셀 버전으로 해갖고 만들어진 차인데 이 차는 요코모에서 나온 차입니다. 아까 여기 나온 어소시에서 나온 차랑은 조금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내가 보면 확연히 너무나 다른 차예요. 얘는 여기 앞에 있는 쇼, 중간에 있는 쇼기 얘는 요 가운데 위치에 있고 얘는 요쪽 뒤쪽에 위치에 있고 얘는 또 거기다가 더 독특하게 스웨이바 이 안티롤바가 여기 이렇게 쏙 하고 달려있는 차입니다. 조금 더 진화한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좌우 롤링을 할 때 요 축 안에 있는 그 구리스를 집어넣어서 요거에 이 점도를 조정해요. 이렇게 얘는 또 안에 앞에 쇼크와 비슷한 또 쇼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움직일 때 양옆에 움직일 때 이걸 갖다 오일 양으로 또 조절을 합니다. 뭐 둘 다 뭐 너무나 잘 가는 차는 맞아요. 둘 다 너무나 잘 가고 너무나 빠르고 요 차 같은 경우도 원셀 버전에 뭐 3.5톤 정도만 껴도 너무 차체가 가볍고 빠르기 때문에 이것도 한 100km는 손쉽게 나옵니다. 아마 RC카 중에 순간 가속 치고 나가는 거는 아마 이 차가 제일 빠를 거예요. 물론 개조를 통해서 더 빠르게 만드는 차도 있는데 요 버전이 또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스포니 타이어예요. 두께가 처음에는 한 요 정도로 두껍게 나옵니다. 두껍게 나오는데 샌딩기에다 물린 다음에 제일 잘 가는 그 두께로 이렇게 깎아요. 셋 타이어를 깎는 기분이 너무 아깝습니다. 한 이만큼을 깎아내요. 이만큼을 깎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굴리기 시작하는데 마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굴릴 수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세계대회 성적은 아마 그래도 전반적으로 쭉 따지고 보면 얘가 더 많을 거예요. 얘가 더 많을 거고 요거 소개해 드릴게요. 어디서 부품이 빠졌어? 요거는 그러니까 또 요거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런데 아무튼 요걸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차예요. 이건 타미야에서 나온 차인데
RM01이에요. RM01. 얘도 RM01 X 버전으로 또 몇 가지 옵션이 더 추가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옵션이 더 추가가 돼 있는데 제가 요거 살 때 경화 나갔나? 약간 옵션병이 도져서 얘네들이 나오는 옵션을 갖다가 싹 다 끼워놓은 차입니다. 이제는 보기에는 뭐 그냥 비슷비슷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겠지만은 얘랑 보면은 이 차체부터 여기 하는 게 좀 차이가 나요. 얘는 이제 옵션이랑 옵션 다 껴놨는데도 얘보다 못생겼네. 얘도 똑같이 얘들 요 작은 쇼크처럼 보이지만은 오일이 그리스로 조정하는 롤쇼크가 또 달려있고 앞에 쇼크는 또 얘처럼 안에 또 스프링이 달려있고 그런 차입니다. 요거는 근데 한 번도 안 굴려봤나 한번 굴려봤나 그랬었는데 타이어 선정부터 뭐 이거 다 해야 되고 얘도 요 타이어를 갖다가 얘 타이어로 바꿀 수 있는 키트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 갖다 바꾸게 되면은 얘랑 똑같은 지상고를 갖고 얘랑 비슷하게 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달리기 성능은 어쏘시나 여기 게 더 좋다 라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일종의 멍청이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진짜 멍청인 것 같아.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갖고만 있을걸. 멍청이의 하루 여러분도 지켜보셨고요. 우리 재간둥이 오늘 이 전동 퓨어를 갖다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요건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가서 트랙에서 한번 요걸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재간둥이 오늘 차를 소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아, 그러게요. 이거 환절기인가 봐요. 목소리가 점점 잠기기 시작해서 잠긴 목소리도 괜찮은데 별론가? 죄송합니다. 자, 그런 차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좀 액티비티한 걸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일단 차 소개만 하도록 하고 조금 미흡한 점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다른 영상을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재간둥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또 봐요. 바이바이. Thank you.